준우랑 준성이 방이에요. 짜잔! 대망의 저의 가방도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저희 남편이 사준 거예요. 보자마자 반해서 샀어요. 자라에 가서 그게 아마 저의 흑역사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여기 숨어있기 좋아요. 누구한테서 숨어있는 거 안녕하세요. 스아얀입니다. 룸투어를 이제 한두 번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제 채널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 보여드린 부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의 옷장을 좀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가볼게요. 금돼지 이건 아실 거예요. 저희 좌우로 애들방이 있고요. 애들은 없어요 지금. 너무 평온해. 이렇게 긴 복도를 쭉 따라서 스톱! 여기 애들 놀이방. 거실 중간에 알파룸처럼 키즈룸처럼 이게 한 3년 전에 있던 책들인데 물려받은 것들인데 전래동화고 명작동화인데 아직도 다 안 읽었어요. 한글을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읽어주겠죠? 그리고 준재가 좋아하는 비행기 가방. 최애 가방이에요. 최애템. 그리고 옷장이 좀 바깥에 있어야 좀 서로 수월해서 거실에 옷장이 이렇게 스르륵 뭐 놓여 있어요. 이렇게 키즈 알파룸을 나와서 저희 식탁 주방이에요. 주방에 소개해드릴 게 있나? 하나 있어요. 저희 남편 달력이고 저희 팬분들이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매해 새로운 남편 사진이 박힌 달력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올해도 주시겠죠? 달력 안 사도 되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봤던 이제 핑크 마블 도마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김치는 못 쓰고 이제 보통 이제 아까워서 브레드 올려놓는 그런 도마로 조금씩 쓰고 있어요. 아 요거는 그냥 저희 오빠 팬분이 주신 선물인데 저한테 편지를 써서 주셔가지고 너무 첫 편지라 감동이라 제 얼굴까지 이렇게 박아서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라 이렇게 진열장에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고춧가루 소금 후추 양념통인데 완전 신박하죠? 고소후라는 양념통인데 이거 보자마자 저희 남편이 생각나서 후추 매니아예요. 모든 음식에 후추를 다 뿌려 먹고 매콤한 거 좋아해서 고춧가루 막 필수로 달라고 맨날 어디 식당 가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여행이든 식당에서 챙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 3, 4개 사놨어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한. 그리고 조금 멈춰있는 우리 아이들 방 준우랑 준성이 방이에요. 아 요거 보시면 두 번째 택배를 보내려고 지금 모으고 있어요. 준성이 뽀로로 주스 좋아해가지고 요거 그냥 하나 샀고 준우는 이제 소나팩도 좋아하는데 이제 무라팩 같은 거 이제 담아가지고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핫팩 같은 것도 또 한국 신상 과자 젤리 이런 거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SBS 골프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연예인 전체 3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로피 되게 특이한 트로피라서 더 비싸대요. 그래서 이렇게 모셔두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숨은 힐링 공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어닝도 쳐져 있고 아래는 이렇게 화분도 키우고 있고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지금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향이랑 해가 너무 잘 들어요. 보통 여기서 책을 읽거나 멍 좀 때릴 수 있는 저의 지상 낙원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끔 여기 숨어있기 좋아요. 그냥 문 닫고. 누구한테서 숨어있는 첫째 아니면 막내겠죠? 마지막으로 저의 안방이에요. 옆에 세탁기가 있다고 이사가자고 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남편 옷이 여기에 다 숨어있어요. 속으로 들어가면은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제 정리를 다 제가 해주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다 있어요. 위에는 반팔,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바지. 두 번째 골프 옷이랑 밑에 뭐 이너들, 자켓들 또 있어요. 일로 오시면 이제 바지, 골프 바지, 정장 바지 밑에 셔츠들 이렇게 했는데 4, 5개 또 있습니다. 아무거나 잘 해주면 다 잘 입어서 너무 좋아해요. 대망의 저의 여기는 이제 뒤에는 화장실이고 앞에는 화장대인데 이거 보여드리기 참 민망해서 1초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짜잔 아수라장이죠. 그래도 나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핑크톤의 옷들도 많고 막 가방들도 있고 여기저기 다 핑크네요. 진짜 숨어있어요. 핑크들 핑크 여기도 있네. 로고도 핑크예요. 핑크 발가락이라나. 아, 요거는 악세사리인데 모자예요. 제가 머리 시리는 걸 너무
싫어해서 머리만 감싸도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웃길진 모르겠지만 코트랑 입으면 왠지 도전해볼만해서 저희 남편 싫어하겠죠? 그래서 아직 남편한테는 안 보여줬는데 언젠간 도전해볼 거예요. 이번 달 안으로. 요거 핑크 코트인데요. 띠어리 제품인데 이거 산지가 4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미디엄 기장의 코트인데 색이 너무 예뻐서 청바지에도 입었었고 포멀하면서 캐주얼해가지고 되게 자주 입었던 기억이 나요. 요거는 인스타에서 보여드렸는데 가죽 자켓이에요. 어디서 샀더라? W컨셉에서 사가지고 서양 모델 언니 그 핏에 반해가지고 저도 사가지고 많이 입었어요. 살짝 브라운 계열의 가죽 자켓이라서 요것도 진짜 많이 입었어요. 현대백화점 무슨 팝업 스토어에서 입어보고 구매했어요. 보통 이거 입고 정말 집 앞에 마실 나가거나 등원로까지 이제 도전을 해봤었어요. 예뻐요. 소재도 너무 부들부들하고 어떤 게 좋은 소재인지 모르겠지만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이다. 그러면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바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아침에 입고 나갔다 왔던 룩인데 겨울에 입기 딱이라서 너무 편하고 살짝 와이드 핏이에요. 그리고 요즘 유행이 좀 끌리는 옷이잖아요. 기장이 되게 길게 나와서 제가 입으면 딱 이렇게 발 등까지 감싸도록 이렇게 나와서 보자마자 반해서 샀어요. 누가 입을 수 있죠? 이거 힐 신으면 이게 더 올라가니까 요즘 되게 끌리는 힙한 그런 요건 압구정 돌아다니다가 슉슉버거 근처에서 샀어요. 매장 이름은 모르겠고 아 요것도 PSC 미국 운동복 브랜드인데 이것도 무늬가 엄청 많았어요. 미국 LA 출장 갔을 때 입었던 트레이닝 룩인데 제가 좀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가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셀린느예요. 요 백을 가장 좋아해요. 제주도에서 형님이 사주신 거고 선물로 한 5년 됐어요. 지금 좀 낡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서 같은 사이즈에 같은 디자인으로 제가 골드를 이렇게 또 하나 샀었어요. 해외 직구로. 이것도 제주도에서 한 3년 된 것 같아요. 뭐 소개할까요? 좀 상반되는 이자벨 마라.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 촬영 다닐 때 촬영 소품들이나 제 파우치 같은 거 이것저것 막 담기 좋아서 이렇게 빅백 하나 들고 다닌답니다. 근데 포인트가 또 핑크라서 반해가지고 샀어요. 대기실 같은 데 가면 저희 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다과를 준비를 해주시는데 남으면 꼭 이렇게 좀 싸들고 와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이런 게 있네요. 네, 이렇게 좀 약소하지만 이렇게 옷장 투어를 이제 마쳤는데요. 인스타에서 문의 주셨던 이제 룩들도 있어가지고 그 룩은 나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이제 관심이 많으셨고 문의가 많았던 착장을 골라왔는데요. 총 세 착장이에요. 이 착장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 트위드 셋업 투피스. 이걸 입고 되게 어색하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저의 흑역사 같기도 하고 그때 이후 입어보고 단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자꾸 그 생각도 나고 부끄럽고 이래서 제가 이제 회의도 많고 회사 출근 룩을 고르다가 방송 전에 샀던 건데 화려하지 않고 비싸 보이고 그리고 이 검은 테 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골드 버튼에 이 포인트 때문에 예뻐서 입어보고 바로 샀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 잠옷이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데 봄이 되면 흰 티셔츠 안에 입고 청바지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지금 한 번 더 입으려면 이제 기모 스타킹에 목폴라 베스트 코트로 한 번 더 걸쳐주면 지금 한 번 더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착장은 이렇게 제가 입고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무늬가 많더라고요. 이건 자니 헤이제즈 브랜드고요. 어? 젤리가 그 젤리네요. 준표랑 같이 물떡 먹은 날 준표 때문에 젤리를 이렇게 숨겨뒀던 그 젤리가 여기에 있어요. 네, 깜짝이야. 블랙 슬랙스나 와이드 팬츠인데 블랙 컬러에 매칭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캐주얼하고 좋은데 핑크색 톤이 너무 예뻐서 바로 입고 나갔던 기억이 나요. 이건 어메이징 크리 제품인데 골프복이에요. 골프를 하려고 샀다가 골프를 못 치고 너무 캐주얼 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매칭을 해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위에 짝 달라붙는 티셔츠에 그냥 입어도 되게 예쁘고 어떤 옷이랑 입어도 잘 어울리는 플레어 스커트라서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것도 다 내 돈 내 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랭앤루 브랜드인데 랭앤루에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촬영하고 이제 제일 어울린다고 하면서 선물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쿨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켓이 저는 정말 아직도 입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그냥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포멀하지 않고 캐주얼 룩으로도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이 안 어울릴 것 같은 거를 제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자켓으로 일주일 입기. 되게 재밌겠다. 뭘로 할까요? 당장 실행에 옮겨. 뭘로 할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잉크 브랜드. 고거를 좀 깨는데 잉크 브랜드. 요것도 이제 단독으로 한 번 더 입어서 인스타에 올린 기억이 나요. 이 카라 포인트가 너무 예뻐서 빼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요즘 카라 빼서 입는 것도 유행인 것 같고 그리고 자라에 가서 가죽으로 된 자가죽 사이즈는 S 사이즈. 바람 불어도 가죽이라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날리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매칭해도 뭐 되게 무난하고 이쁘고 블랙핑크. 저도 우리 그 미미로즈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씩 더 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니삭스도 코디를 해보고 싶고 사이하이 부츠라고 롱 부츠도 코디를 해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없어요. 사야 될 것 같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피디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요런 이제 자켓으로 아니면 뭐 또는 코트로 월화수목금 예, 이렇게 바꿔서 코디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옷 있으면 그걸로 제가 도전을 해볼 테니까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제일 중요한 순서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